2탄이나 합시다. 예, 예, 2탄, 2탄. 자, 건배. 2탄, 2탄, 3탄. 그런데 상해소리, 후렴이 우리 전라도 삼산면의 섬에서 하는 상해소리 좀 달라요. 후렴은 나 배워봅시다.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? 오늘. 자, 시. 그거 배울게. 시, 후렴만 시. 시냐? 나 아는데, 예를 들어서. 오늘. 오늘 가리는 장어가요. 조상 납땡이나 그래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김 선장님 그러니까 상해도 매일 보고 오랬잖아요. 그러면 이제 망자를 보내면서 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. 그러니까 좀 가르쳐 줘봐요. 나중에 우리 김 선장님 돌아가시면 이제 납골당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남아. 나는 납골당도 안 가고 그냥 바람과 같이 떠돌아다니. 그 다음에 상해소리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삼산면 가면은 이렇게 그 깊어요. 그래서 관을 들고 갈 때 뭐 관암보살 이렇게 하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처음에 아무것도 관암보살 오늘 가면 언제 오냐? 관암보살 이런 거 어떻게 하죠 그거? 아 그렇게 하면 돼. 그게 한번 해봐요. 관암보살 오늘 가면 관암보살 해봐. 시 오늘 가면 언제 오냐? 관암보살 이렇게 하잖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물을 넣고 강을 넣으면 또 이제 상해를 또 메면서 나도 잘하니 나는 할줄을 몰라. 아 그래도 잘해.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선장님이 뭘. 지금 나이가 내일모레 80인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술을 끊으니까 상해술 안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합시다. 네, 북만 산천이 멀다 해도 창문밖에 북만이 하면 그러면 이제 언어로는 해야 정식으로 아니 이게 안 나와서 아니 그래도 해봐. 자 아, 막걸리 한잔 하고 자, 막걸리. 아니 소리가 안 나와. 그래도 자 이제 가면 언제 언제 와 내일로 그렇지 못 오는 인생 예 저기 가는 제 까마귀야 말 좀 물어보자 우리 인생 언제 사는가 예 자 건배 한번 합시다 자 안 나와 이제 안 나와도 나오게 하면 돼 자 건배 건배 얼씨구 좋아하자 좋아요 막걸리 남겨고 그런데 그 삼산면의 그 섬의 뒷소리가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북만 산천이 멀다 해도 창문 밖이 북만이네 오늘의 시작 자 시작 가리는 자어가요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일가 친척 만타가 나가지고 있는 그런 데 가서 하면 그 소리가 나와도 그렇지 냉정냉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선장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했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리 애청자들한테 보내는데 일가 신청 많다 해도 누가 동행하냐 그럼 언어를 제대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대 술을 먹어야 돼 한 그래서 일가 신청 많다던데 그 누구가 동행하냐 구신이나 동행하지 빨리 해야지 이제 뭘 뭐하고 언어를 언어를 제대로 한번 해야지 아, 그래. 그만 한번 해봐야지 아이, 안 된다 해야지 이거도 그러면 이거 이거도 초상집 초상이 있잖아요 입에서는 그런 거에 소리가 나와 근데 아 예 이거 소리가 나와 그럼 우리가 그 게이를 한 마리 잡아서 좀 먹으면서 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땡가리 쳐봤자 땡가리 땡가리도 아이고 이거 막 아이고